요즘 공연 준비를 하시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시죠? 아는 사람이 그래? 안 힘드세요? 아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걸 아는 네, 사람이 힘드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멤버들에게 아 멤버들에게요. 콕 집어 누구야? 너는 참으로 누구누구 하구나. 좋은 말 하세요. 시작. 승영아, 네.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이 형은 하루에도 열 번씩 널 보면 반성해. 하루에도 몇 번씩 널 보면 반성해. 수백 번만. 띵동 힐링 되셨습니다. 순영 군은 힐링이 되셨으면 승철 군에게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거나 몸에다가 아무 스티커나 5, 4, 3. 이게 물을 기억가 힐링이 됐으면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철이 형. 기둥에 자 뭐라는 거야? 할말 없는데 지어내지 마. 승철군 힐링이 되셨나요? 스티커 스티커 힐링이 되셨나요? 안 됐어요. 아 아직 네. 아 승철이 형 그러니까 뭐 있는 거야? 아니 왜 또 나야? 왜 대박 몸에 붙인 숫자 플러스 힐링 안 된다 17표 대박 정말 승환아 스티커 철구지 우리 승관인 뺑뺑뺑 같은 생각 승철군 힐링 되셨나요? 생각은 탈락. 앉으세요. 탈락입니다. 웃겨주세요. 와. 예. 저는 권순영 씨한테 말하겠습니다. 권순영, 권순영 씨 이렇게 많네. 네? 순영이 형, 말하겠습니다. 순간님. 순영이 형, 항상 뭐 제가 피곤하거나 힘들 때 형한테 가면 항상 즐겁게 해주고. 아니 뭐. 왜 자꾸 고백드려요 다들 지금. 아 그래 너무 감사해가지고 수영이 형을 보면서 항상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수영이 형을 보면서 약간 수영이 형을 보면서 많이 약간 많이 약간 또 약간 많이 뭐예요 뭐 많이 약간을 창조하세요. 많이 약간 본받으면 좋겠다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힐링 되셨나요? 힐링이 안 되셨다고 합니다. 네, 승철이 형. 한소. 야. 야. 한솔이가 저번에 찬이랑 하나 둘 셋 하고 링크했을 때 너무 귀여웠어. 그래서 너가 귀엽다. 힐링이 됐니? 한소. 한소.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17초예요, 17. 0이다. 얘 0 붙여. 0점이다 이거. 아니야 저 100이라는 의미로. 100이라는 의미인데 100이라는 의미로 1 붙이지. 신이. 저 한 번에 두 명한테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찬이랑 한솔이가 세븐티쇼 준비 때문에 뭐 밤새 늦게까지 하고 피곤한 모습 많이 보여주는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동생이지만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스티커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면 더 좋지. 저는 동민이. 아!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연습실에 들어와서. 민규군 다음 사람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는 왜 있으세요? 동진군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씨. 거짓 방송 김민규. 그러면 이번에 연기를 그런데 하나 보면 아, 아니야. 연기 잘 나왔거든요. 여기 진짜 이 카메라 하나 생각하고 대고 해봐 뭐. 이번에 찬이. 찬이가 저 세븐틴 다음 사람 지목하라고요. 아 예.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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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찬이 하라고. 빨리 또 일어났어요. 지금 이상하지 않게. 저는 승관이요.
많이 되게 저랑 아니 저랑 한솔이 형이랑 나머지 같이 남아줬는데 연습한다고 해서 승관이 형도 그때 너무 외롭지 않고 연습을 해서 그게 감사드렸습니다. 아, 네, 힐링. 근데 힐링은 솔직히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어. 그럼 멤버들한테 다 힐링을 주세요. 그렇죠. 그럴까요? 모두에게 힐링 주세요. 네, 지금 이제 학교 방학을 다 했고 방학을 하면서 방학 시즌에 이제 세븐티쇼가 겹쳐 있어서 굉장히 다들 지치고 힘들 텐데 썰! 물놀이 가고 싶다, 썰!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좀 더 파이팅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엉덩이에 붙였어. 나 이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얘한테 다 올인 해보자. 그래. 어떻게든 좀 다 그래. 나 들어붙여. 나 들어붙여. 나 일단 다 그... 많이 귀여워. 누구? 아~ 나는? 나 안 귀여워. 승찬이는 남자다운 성격이 좋아. 남자다운 성격이 좋아. 뭐지? 두 개 아니라 확실히. 네, 됐어요. 난 귀여워. 너의 한국어 실력을 보여 줘. 잘생겼다. 보여줘. 결정이 인기 좋아. 저요? 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나만 민기 만들어서 너무 멋있다. 라면 만들어서 맛있대. 맛있어. 요리사. 맛있어요, 멋있어요. 아, 맛있어서 멋있다. 맛있고 멋있네. 맛있네, 멋있다. 만번남. 저요? 만번남. 라면 끓인 거요? 너 만번남. 맛있어서 멋있대. 감사해요. 형님, 저희가 그대와 나 설레임 할 때. 그대를 보면서 내가 설레. 아이스크림 말했어. 다 우리 때문에. 다 박수 세 번 시작. 칠리. 그대 보면 내가 설렜어요. 선배는 오늘 설렜대. 선배야 빨리 계속. 아니야. 예스. 그때 저랑 찬이랑 같이 단체 안무를 할 때 그 쫄깃 탐구 생활? 울지마. 아 일단 그 저희가 계속 밤새면서 했을 때 그 누구냐고요 누구? 알아주신 아, 누구인지 말이 좀 해줘. 말은 많이 아신 그 원우 형한테 원우 형이 있어. 아 그러니까 지금 약간 멘트 치면서 누구누구한테 아, 말하는 거 하는 거야. 아, 여러분 우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달라서 그래요. 원하죠? 네 원우 형이랑 그리고 저희가 일라인도 여러분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일요일 날 연습하고 있었을 때 그때 민규 형이 또 저희 데인저러스 열심히 하고 있나 보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너희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감시하러 간 거야. 아, 저 그때 약간 감동했었는데. 감동하면 된 거야. 민규 형이랑 그리고 저랑 찬이랑 저희가 개인 연습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순영이 형이 따로 애들을 그 형이랑 애들을 불러서 저희 단체함으로 맞춰주셨거든요. 나 순영이 믿을 수 있겠어. 민규도 못 믿겠어. 세 분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믿었다고요. 자, 원우군, 민규군, 순영군 힐링 되셨나요? 급정세! 민규군 자, 제 생각에 제일 높은 숫자가 나오신 분은 지훈군 같습니다. 네, 맞나요? 네. 일어나주세요. 나 숫자 한 거 발급해요. 아, 제 스태프분들의 그 숫자 한 거 심리를 다 파헤쳤어요. 자, 2번 카메라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2번 카메라. 설마. 여러분, 다 같이
축하합니다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금은 오늘 하루 30분 동안 피가 되셨습니다. 사이렌 소리 게임 진행 벌 상 마음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30분 동안 마음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메라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단 2번 카메라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자, 사진 멤버들 메이크업 앞에 다 보이도록 보여주시고.